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 또 우리 이제 캐나다 사는 친구가 외로웠는지 또 합방제를 오늘 줬어요. 어젠가 덕모어스를 한판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멤버들도 새로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멤버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성분들은 버추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남자들이 대부분 또 캠하는 친구들인데 여기 뭐 뻔하게 뭐 풀인 김재원? 좆됐다 여러분. 이 김재원은 적이 되든 아군이 되든 추리를 안 하는 친구예요. 뭐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전화를 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결국 전화를 받은 거는 그 밥에 그 나물들만 모였군요. 나 먹던 그 맛이네요. 그 혹시 디코 채팅의 공파야. 9시 덕몽어스 이렇게 써줄래? 지금 여기 나가? 나 투컴 키보드가 안 돼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방조 좀 바꾸게. 아, 야, 미안하다! 아, 씨발, 실수로 저 되게 똑바랬어! 안녕하세요. 공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덕몽어스에 초대하게 주신 또 공파리파님께 감사드리고. 자, 모두 재밌었고요. 마지막 자제분의 한 결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만나서 아, 이렇게 추리 게임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저는 와, 이제 한 결입니다. 나 근데 오리랑 거위랑 헷갈리기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한남자 스텝을 밟고 계세요 여기서? 한남자 스텝이요? 죄송한데 지금 키보드에 익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추리에서 많이 밀리게 될 겁니다. 저 미션. 저분 내 말 끝까지 안 들었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결님, 제가 끝까지 말씀 못 드려가지고. 아, 네. 저는 이 게임을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뭐 익숙하진 않을지언정 뭐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휴, 다행이다. 거의 제가 오리예요. 에? 제가 오리예요. 제가 저 그거 아니야? 보도사가 보도사 아니? 어디서 건너뛸게요. 건너뛰세요. 아 뭐야, 나 게임 룰을 몰랐어 사실. 뭐야? 안녕하세요. 서로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네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원하나님, 덕몽어스 많이 해보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원하나님 유튜브 광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유, 세상에.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유튜브는요? 프리님 유튜브... 뭐야? 놀랍게도 10초 전에 재원이가 구슬류님 막 와바바바 하면서 쫓아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나도 봤었어요. 만약 김재원이 아니면 08이파 의심할 만해. 또 진짜로. 나는 왜 찍어? 08이파가 아니 나는 왜 찍었냐고! 누구야! 아닌가봐요? 아이고 이게 연인가 봅니다. 원하님. 원하님 여기서 자꾸 소리가 들리거든요? 무슨 소리가 들리죠? 근데 목소리만 들려요. 인류를 막았다, 인류를. 저랑 바밍, 푸린, 그리고 달타님 이렇게 넷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파란색 뭐 댕강 잘려있는 거 보여서 놀랐어요. 여보세요? 마나마님 지금 혹시 어디 계셨어요? 저 아래에서 미션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게이지가 놀랐는데 미션을 했다? 이게 좀 수상한데? 아 뭐야, 게이지 게임 중에 안 와. 와! 야 이거 어떻게 이겼어? 또? 뭐야?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참 연이 깊습니다. 저 신대초등학교 이야기 해드릴까요? 바밍 언니! 제가 그 신대초등학교 짱이랑 맞짱 떴던 이야기 해드릴게요.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눌러야 돼 이거. 아니 임들아 도서관에서 지금 죽어있어 죽느냐 혼자서. 나 저기 있다. 아그래 보긴 됐다. 내가 누굴 봤나 보네. 아 이런 미친. 아니야 한결님일 수도 있어. 그냥 내가 싫은 걸 수도 있어. 나 보고 있어.
이거 밝혀야겠다. 구슬료님은 아니야. 여러분 일단은 팩트 하나 짚고 갈게요. 일단은 그 오리 중에 군기 반장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당했거든요. 어쩐지 원하나님이 말이 없을 리가 없는데. 제가 실 수도 있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결님 군기 반장이라서 저한테 하신 거 아니죠? 저는 몰랐는데 원하나님 목소리가 그리워서 그랬나봐요. 그래요? 그럼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실래요? 어디 가셨지? 깊숙이 들어가야 되나? 아 뭐야 갑자기 아씨 놀래라. 어 뭐야? 아 0828가 죽었구나. 아니 한결 맞네 씨바! 야 한결 국기반장 맞네! 한결님 내가 자꾸 옆에서 말 거니까 빡쳐가지고 저기 한 거야. 그 신들초등학교 짱이랑 맞짱 썼던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니 저 사람이 인생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네. 왜냐면 신대초등학교 이야기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두정중학교부터 재밌단 말이야. 내가 이따 애기 드려야겠다. 오케이 두정중으로 가자. 아니 한결님 첫 라운드에서 저한테 아봉 왜 시키신 거죠? 저 아직 신대 초등학교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한결 씨 죄송합니다. 제가 두정 중학교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빨리 시작해 주세요. 한결님만 찾아야겠어. 한결님한테 두정 중학교 이야기 해드려야 돼. 한결님 제가 14살 때예요. 살려줘. 천안에 이사 온 지는 12살 때 왔었으니까 2년 만에 있었던 일이죠. 편했단 말이죠. 어이 뭐야? 누구랑 아, 누구?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누구랑 누구? 이야기. 아 와다나 얘기 듣고 있는데 다들 왜 그러니까 왜 중얼렸어. 아 그러니까 나 두정중학교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 아 일단은 그 두정동 초등학교 이야기 마저 듣자. 아니면 와나나 얘기 듣기 싫으면 와나나 투표하자. 누구야 이거 한결님이죠? 좀 이야기하자 우리. 한결님 어딨지? 한결님. 한결님! 공포하다. 아! 여기 계시구나! 아 다행이다! 아 와나나님! 공포님은 다 들었어요. 이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혹시 제준이 이야기 아세요? 아 듣기 싫어! 그니까 아 지수야 제준이 이야기 알아? 제준이가 두정중 짱이었거든? 이렇게 싸움을 하거나 일진은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야. 여기서 와나나 스토리 다 들었는데 두정동 이야기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서 제가 죽였거든요 시끄러워서. 근데 아 바미 씨 개쩔었는데 진짜. 다들 마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결님 혹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은 잠깐 이야기 남아서 잠깐 하실래요? 빨리 건강하겠다. 그러니까 신당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또 짱이란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세모발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발로 찼을 때 공이 이상한 방향으로 휘는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공을 딱 찼는 공이 자꾸 휘니까 갑자기 뒤에서 우리 같은 팀이었던 은기가 딱 갑자기 뒤에서 우리 같은 팀이었던 오더니 우리 짱이 너 어디 갔어 다? 한결이 어디 갔어?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건가요? 딱 찼는데 그리고 또 어디 갔어? 나머지 두 분이 들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달타님 네? 달타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돼가지고 은기가 하지 말라는 말에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